자, 10회 복동의 차량을 시작합니다. 쟁점을 정리해서 기타 수동 요건은 문제 없으나 이건 이제 포섭할 때 쓰는 게 좋겠죠. 확인에게 보충성, 그렇죠. 언급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는 건 좋네요. 여기 보면은 부정설의 가장 강력한 논거가 기속력이죠. 조문 언급한 건 상당히 좋네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아주 좋아요. 38조 1항에서 35 기속력을 준용해서 인용 판결이 실효성 확보가 있기 때문에 확인에게 보충서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죠. 아주 딱 간결한 두 줄인데 상당히 어필이 되네요. 딱 결론도 마찬가지죠. 본안 판단이 필요, 소익도 있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단어만 더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보다 실효적인 이행 소송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 소송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확인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제소 기한 준수했다. 나면 좋습니다. 위헌 결정의 소급표. 대법원. 사내 경우가 중요하죠. 을은 계속 중인 병행 사건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꼭 나와야죠. 그리고 병은 일반 사건이다. 그렇죠. 뭐, 이 번호까지는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알아서 보겠죠.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 사유다. 따라서 공정력에 유효, 따라서 공정력에 의해서 유효하다. 이게 뒤에 이제 부당이득으로 가면 유효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효력이 부인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법원의 판단. 검토,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대립이 있다. 자, 이 부분 아주 좋아요. 제소기한 따져줘야 됩니다. 취소의 소송 요건을 갖췄을 때 논의거든요. 기타 소송 요건 문제되지 않은 후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을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취소 판결을 할수 있다는 거고, 또 상대방은 취소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중에 뭐 소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다소에 따르면. 다소에 따르면 소변경에 따라서 또는 법원은 소변경을 시사하는 성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느냐? 앞서 살펴본 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언급할 때는. 선결 문제로서 효력 부인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쟁점을 찾았네요. 의민 요건을 써주면 좋겠죠? 민법 741조죠. 이런 규정도 언급해주면 좋겠고, 성립 요건 중에 법률상 원인 없음과 관련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력에 의해서 유효함으로 결국 효력 부인이 선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 게 여기 있네요. 구성요건적 효력에 의해서 유효함으로 이제 앞에서 살펴본 거죠. 따라서 효력 부인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잘 쓰고 있네요. 병합할 수도 있, 성결 문제 11조. 그렇죠. 조문 언급은 안 빼먹기 위해서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논리가 우수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부당금 부과 처분의 효력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언급해줘도 상관없고요. 해설에 있는 것들을 자기 답안지에 옮기면 더 좋죠. 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집행유예. 이거는 뭐 단순한 게 사항인데. 판례를 조금 더 분설해서 쓸수 있으면 되겠어요. 실제 10점으로 나왔을 때도 판례 전합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쓰는 게 핵심이었죠. 왜냐하면 전합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학설 다툼에 한쪽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자, 다음 답안지입니다. 무역인 보충성. 확산 및 판례. 정말 답안지가 글씨가 좋네요. 딱 보기 쉽게. 타당해 보인다가 아니라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쓰세요, 그냥. 그렇죠. 이행소송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분 아주 좋아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결청의 소급표, 일반 사건의 소급표 인정 여부, 이 부분도 부각을 잘했네요. 좋아요. 진행 중인, 전제가 돼요? 소송에서는 이제 계속 중이라는 말을 쓰죠. 소송 계속 중할때 계속 중인, 병행 사건에 해당된다. 깔끔하게 잘 썼어요. 학사미팔에도 많이, 그렇죠. 학사의 논거도 살짝살짝씩 써주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학자들이. 채점하는 분이. 그렇죠. 이 정도라도 써주라는 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네요. 성명권 행사. 이거는 언급해주면 좋고요. 나중에 대법원 그 소송 규칙을 한번 자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공정력. 그렇죠. 15조 언급은 꼭 있어야 돼요. 이 15조는 꼭 언급해 주세요. 행정기본법. 성결문제 민법 741조 언급까지 해주면 좋겠고, 자, 성결문제가 먼저 언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소송법 11조를 쓰라는 얘기고, 효력부인이 왜 문제가 된다? 민법 741조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무효해야 되는데, 사안에서 법률상 원인은 이 사건 처분이 되는 거죠. 여기 그래도 조문을 조금 안 쓰긴 했는데, 소송물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버의 성격 문제로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부인이 가능한 점 문제된다. 아주 좋아요. 참잘 쓰네요, 저런 표현들. 준비가 잘돼 있는 것 같아. 우리 채점자가 열심히 채점해 줬어요. 좋습니다. 집행력. 아주 잘 썼네요. 소재의 적법성, 대상적 격 인정 여부. 급파함행이죠? 맞아요. 조문. 법을 줄일 때는요, 종합과학연구단지법, 뭐 이런 식으로 앞부분 단어를 따는 게 원래 원칙이죠. 협의의 보충성. 제목 이름에서 쟁점 이름이 좀 분명하게 들어가면 좋을 텐데, 내용 자체는 잘 쓰긴 했는데, 협의 소액에서 무효확인의 보충성 여부, 이런 식으로 언급해주면 되겠죠. 무효확인의 보충성. 별거 아니니까 조금씩만 노력해주면 돼요. 유형결정의 소표, 문제점. 판례 뭐 이렇게 띄우지 마세요. 일반론을 안 쓰면 안 되지만 막 많이 쓸건 아니에요. 결국 여기를 보고 싶은 거죠, 여기를. 병행 사건에 해당된다. 병행의 경우. 그렇죠. 여기를 풍부하게 잘 써주면 돼요. 위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돼요. 판례는 뭐 대법원 헌재까지 써주면 좋긴 하겠죠. 전반적으로 여러 번 언급했는데, 지금 성결문제 11조를 언급한 탓인지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고, 처분의 효력과 관련해 행기법 15조 언급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조문 언급은 필요합니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전반적으로 지금 답안지를 보니까 잘 썼어요. 다만 성결문제 같은 경우는 좀 답안지를 잘 쓰기가 좀 힘들죠. 성결문제, 구성요건제 효력과 성결문제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목 자체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처분의 효력이잖아요. 따라서 성결적으로 먼저 처분의 효력인 행정기본법 15조 언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결문제가 뭔지 우리가 11조도 언급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성결문제는 소송물의 판단에 앞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물이 뭔지도 언급해야죠. 소송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그 권리 발생의 요건이, 성립 요건이 우리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 준용돼서 민법 741조에 의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요, 지금 조문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조문에서 지금 보면은, 조문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15조. 15조도 좀 언급해야 되겠고,
15조도 언급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결 문제에 관련된 내용도 언급해야 되겠고, 그렇죠? 행정기본법 15조 언급, 행정소송법 11조 언급, 소송물 관련해서 민법 741조 언급. 그러니까 조문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논리구조를 답안지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